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에서 수식 없이 한 번에 데이터를 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급한 달러 금액을 원화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. 지급한 달러 금액 곱하기 원화를 해주면 되겠죠. 환율 원화가 있고요. 이 환율에 맞춰서 달러 금액을 곱하겠습니다. 먼저 환율 원화를 복사합니다. GE 셀을 복사한 다음 달러 금액을 모두 지정하고 왼쪽 위에 있는 붙여넣기 들어가서 맨 아래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아래에 있는 연산에서 곱하기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급된 달러 금액이 원화로 환산이 되었습니다. 세 자리 콤마 찍어주면 되고요. 천 단위 구분이 되고요. 여기다가 원화로 통화를 지정해 주려면 표시 형식에서 원화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